형형색색의 한복이 고궁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한복으로 물든 가을 창덕궁에 한복 이야기가 흐릅니다. 은은한 국악과 함께한 한복 퀴즈와 토크쇼는 우리 옷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그리고 깊게 알립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사랑하고 널리 알린 사람들입니다. 한복을 좀 손상시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화려하고 그렇진 않더라도 소박하면서 생활적인 옷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벌써 30년이 됐네요. 한복을 보고 또 멋있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해서 이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한복을 즐겨 입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공연과 방송, 게임, 작품을 통해 한복 사랑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그려오면서 그리면 그릴수록 정말 한복이 더욱더 매력이 있고 정말 그릴 게 많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계속해서 외국 에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상을 같이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한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즐기시고 한복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문화 주관을 맞아 우리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한복을 입는 법을 알려줍니다. 한복 차림으로 한식을 맛보고 전통 놀이를 직접 해보는 체험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입니다. The shoes are very uncomfortable, but that's very beautiful. The color, I feel like a normal dress. In effect, very very happy inside. 한복 문화 주간은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전국 10개 도시에서 한복 패션쇼와 한복 영화제, 한복 마을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옷 한복. 한복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고유의 옷 한복이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창현입니다.